선생님이 봤을 때 김건희 여사님이 하반기 운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부인이라면 좀 받쳐주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꾸 뒷말이 더 많은 것 같아. 뒤에서 움직이는 신은 서로가 서로를 지금 살을 깎아먹는단 말이야. 내실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보여주기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자꾸 들키는 거야. 저렇게 지금도 계속 나쁜 소리 들리고 몰라 하늘에 노했다 그래 자꾸 벌을 내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이분도 자기가 총땜해야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앞잡이 노릇 잘못하다 보면 하반기에 자기 인간세 때문에 자기가 그걸 점탱해질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선생님.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된다. 근데 여자는 그것도 맞는 서로가 지금 왕이 되려는 상이거든. 두 분이 어째 보면 세력 다툼 같은 느낌이 들거든. 한마디로 조용히 살아라. 아직 큰 뜻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나쁜 말을 하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서 들어야지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응?